노인이 되셔가지고 본인의 임신한 아내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애 어린아이에 데리고. 유신님, 제 아내가 이용할 수 있죠. 제 아내는 편하겠죠. 근데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요. 거기다 여성까지 있는 아내가 거에. 임산부인데 막땀 뻘뻘 흘리면서 20km 전방에다가 주차하고. 아, 그럼 남자들은 뭐 주차할 데가 많아서 땀 뻘뻘 안 흘리고 바로 탁탁 아이고 주차하고, 남자 여성들은 뭐 애초에 운전을 못 하나? 자 여성들은 본인 애초에 말대로 운전을 못 하게 하면은요. 태어났나? 자 본인 말대로 하면 임산부랑 본인 똑같은 얘기예요. 또 무슨 말을 하세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유신님 지금 논리가 아, 자 잘못된 게 여성들은 애초에 코봉준 주차를 못자 하고 애초에 운전을 못 코봉준은 한다고 전제를 임산부와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등을 주장한다. 여성을 낮춰본다는 나 거죠, 알겠습니다. 유신님. 나중에 결혼하면 차 퍼지면 임산부 아내한테 끌게야겠네요. 평등하니까. 아니 유신님이 지금 평등하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게 유신님. 평등하다면서. 아니 아까 뭐 유신님 바퀴 소음 나 바퀴 터하니까 빵꾸 유신님이 못 나면은 들은다는 거예요, 스페어 유신님. 타이어 임신한 아내가 하이고 내가 평등하다면서 본인이 저 임산부랑. 그러니까 여성투쟁이 없어야죠. 아 유신님이 여자가 그리고 약하니까 자 여성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80 거잖아, 지금. 넘은 노모와 평등하다. 그쵸? 집에 보일러 고장 아까 노인 나면 주차장은 반대하진 아니 않아요. 그 여성주차장을 저기 반대하는 보일러 고장 거지. 나면 80 먹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여기 스페어 있으니까 저 가서 좀아 저기 뭐야 고치세요 보일러 좀 고치세요 어머니 80 넘으셨지만 평등하니까 저기 저 형광등 좀 가세요 그렇게 하시겠네요? 유진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유진님이 이미 여자가 운전을 못하는 존재로 아니요 그 그런 게 존재를 아니에요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네. 여성분이 아니 저는 필요성을 못 그렇게 찾는 얘기한 적이 거죠. 없어요 저는 아니요, 뭐라고 필요성 때문에 그랬냐면 깔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유진님. 분명히 문제가 그럼 없는 여성주차장이 왜 필요한데요, 지금? 젊은 여성들은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나쁘지 아, 않다라고 그럼 왜 다른 여성주차장이 왜 분들이요 필요한 건데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산부분들이나 운반도? 노약자분들이나 아, 그럼 임산부 전용칸을 만들어요? 왜 여성 전용칸을 만드냐고? 아, 그, 제가 얘기를 왜 나한테 따지냐고, 내가 만들었냐고. 아니, 근데 찬성한다며요, 여성주차장. 아니, 찬성, 그, 여성 주차장에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제한하는, 혼자 와서 장 보는 그런 분들의 제한하는 건 찬성이다. 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임산부라든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제한을 하는 건 찬성이라고 했지요. 그게 한도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젊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다른 쪽에 주차할 수 잠깐만, 진짜 있으니까 왜또 불리하시니까 나도 말을 요리조리 잘 해야 아니요 처음부터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제가 유진님,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지하철 칸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왜가 왜 있는 거예요? 자 그만 여성분이 얘기하고요 뭐 이미 약한 존재예요? 자 제가 유진님 그만 말대로? 자, 거기 임산부 좌석밖에 없고요. 자, 아까부터 여성 자꾸 지하철 주차장 임산부와 서울 노선도에 있었고요. 아니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임산부와 본인이 평등하니까 임산부석을 없애달라는 얘기죠. 제가 그러니까 저기 아니요, 저 임산부석은 있어야 박완순 되고 노인석은 아니 있어야 되고 여성 박완순 저 전용판은 서울시장님한테 없애야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임산부와 평등을 주장한다. 아셨죠? 아, 그렇게 하세요. 임산부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임산부 본인이 차라리 아까 좋은 거 임산부 빼야 해야죠. 된다면서요. 여성 주차장에서. 자기 뭔 부인이어도 소리예요? 여성 주차장은 없애야 된다니까. 이번은 말귀를 잘못아 알아들으신 그러니까 것 거기 같은데. 임산부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그럼 제안하자고 내가 역제안했더니 없애버리라면서요. 뭔 소리예요? 그건 찬성한다 했잖아요. 노인 주차장하고 몇세 이상 주차장, 임산부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데 여성 주차장을 왜 아니 만드냐고요. 본인이 자꾸 임산부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니, 서울 제가 뭘 임산부를 그리고 얘기해요? 서울 임산부 있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라고 아니 본인이 자꾸. 그랬잖아요. 본인이 결혼해서 저기 아내가 임신하면 거기 주차장에 못 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아까.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죠. 여성 주차장이 왜 있냐고요. 근데 임산부 주차장이 있으면 임산부 주차장이 주차하는 거죠. 아니요. 당연한 거죠. 임산부나 그 임산부는 보호해줘야죠. 여성분들이 여성 주차장에 하잖아요. 다.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 임산부 아닌 사람도 주차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본인이 임신을 하시든가요? 무슨 개논리세요, 아니 지금 말발생이니까. 본인이 그게 나한테 임신하래, 아니 갑자기. 본인이 아니, 아니 유신님. 그렇게 유신님, 임산부가 임신이 안 하는 거 부러우면 뭐라고? 본인이 임산부가 되든가 아니, 아니면 유신님, 태국 무슨 가서 논리세요? 아니 나한테 태국 가서 임신하라고 수술을 하고 지금. 오시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유신님. 아니 자꾸 아니, 무슨 소리 임산부랑 그분들이 부러워하신 것 같아서 아니 본인이 그럼 임신을 하시든가 아니면 태국 가서 수술을 아니, 하고 오시든가 유신님. 지금 채팅창 어때요? 지금 궁금한데. 채팅창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요, 지금? 아니라. 아,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하래. 임신부 안 된다. 유신님. 여성 주차장 없애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뭐 임신부랑 뭐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신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유신님 같은 분이 이미 여자가 약한 존재라고 전제를 자, 깔고 가니까 자, 여기 맞는 일이 들어보세요. 생기는 거예요, 자, 유신님. 본인이
여성 주차장, 여성 전용. 남녀는요 동등해요. 자, 본인이 여성 그게 남녀평등. 여성 전용 주차장. 남녀평등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일부의 좀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로 제안하자라고 저는 얘기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 편을 들었다? 아니, 여성 주차장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자고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어? 아니,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 만든 거를 나한테 어쩌라고 나한테 따지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의심을 따진 게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이나, 불편함이 좀 덜 하신 분들은, 그럼 배제를 하자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나한테 막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유신님은 이미 여자가 약하니까 그런 걸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게 남녀평등입니까? 저는 여자가 약하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고요. 본인이 자 그럼 본인이 안방문 열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여자는 약하다.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아, 여자가 안 약하다니까요, 저는. 아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본인 말에 일부 동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수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탓을 하냐는 얘기죠, 나는. 아 그러니까 유신님. 그니까 가서 아니 그니까 제가 말하는 남녀 그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야 이것 좀 이 가구 좀 옮겨라 그러면 어머니 우리는 동등해요 어머니가 옮기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신님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야 더 얘기해봐야 내가 정말 저기요 코봉준 그러니까 본인 집안은 평등하게 사세요 뭐 7,80 그러니까 저기 임신한 아내랑 그러니까 본인 집안은 그렇게 평등하게 사시라고 나 안 말릴 테니까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본인 가족 여성분들은 여성 주차장 이용하지 마시고 여성 칸 이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써놔 어머니랑 가족들 여성 친척분들한테 자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니까 어머니 노약자석 앉지 마시고 여성 주차장 이용하지 마시고 지하철 여성 칸이나 임산부석 앉지 마시고 남녀가 평등하니까 아까 나오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 가족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 그럼 유신님도요 어머니한테 어머님은 약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세요. 약한 존재니까. 나는 약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약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아니 나는 여성이 약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랬지. 그런 존재를 깔고 가는 거예요 유신님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본인이 까는 것 같은데요. 유신님? 자 그러니까 본인이 평등하고 했으니까 그쵸? 아, 그렇게 실행을 하세요, 집에서. 그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아, 그럼 유신님 가서 어머니한테 약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성이 완력. 아, 그러니까 제가 동등하다니까 그거 아니라며요. 동등한 게 아니라며요, 저한테는 지금. 그럼 여자가 약하다는 거. 아니, 본인 말은 여성과 남성이 완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라며. 아니, 코봉주님, 본인이 말은 여성과 남성이 완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정신력. 야, 완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아, 포함해서 여성 그러면 됐네. 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기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부 아내랑 딸들한테 시키세요. 야, 이거 날라라. 장롱 날라라. 이사 갈 때. 그걸 지금 반대하는 거죠? 남녀랑 여성이랑 똑같다는 거.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신체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신체의 힘 파워, 완력에 대한 차이가 있다. 왜 힘만을 보세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본인은 그게 똑같다면서요, 완력이. 대단하시네 집안이 완력이 똑같다는 거는 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이사할 때 뭐 이삿짐을 안 불러도 되겠구만 그게 남녀평등이라 아니 어머니 장롱 나르세요 누나 이거 저기 뭐야 트럭에 실어 아니 완력이 똑같다면서요 남녀가 집안이 이해를 못하시네 불리하니까 또 아니 불리한 게 아니라 웃기시네요 내가 자꾸 여성이 약하다고 깔았다고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신체적인 완력 파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여성이 약하니까 여성 주차장 있어야 되고 지하철 여성칸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자 더 보호해 줘야 되고 제가 여성 되고. 주차장에 대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본인이 얘기해서 그럼 그걸 보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찬반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성 주차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젊은 여성분들이나 큰 문제가 없는 여성분들은 그냥 일반 주차장에 하는 걸로 해도 되겠다. 아, 제가 말하는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끊을게요. 남녀 평등이란요. 남녀가 무슨 동등한 아이고 봉준이 어머님. 참 아들 큰일 났네. 네. 이삿짐 나르. 아이고야. 내가 80인데 짐을 나르고 남녀 평등합니다.
네, 남녀평 참 남녀평등을 갖다가 붙일 걸 붙여야지. 아, 여성 주차장을 어려움이 있는 분들로 그럼 제한하자고 했더니 나보고 여성은 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영등포 사는 16살이요. 영등포에 몇 살이요? 16살이요. 16살이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말 잘 못할진 모르겠는데요. 네, 잠깐만요. 자, 제가 패드립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 패드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코봉준이 남녀가 완력이든 뭐든 평등하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성 주차장 반대한다고 해놓고는 말 살짝 바꿔가지고 임신부나 나이 드신 분은 뭐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 바꾼 건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예, 목소리는 충분히 40대 같으니까요.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부터 제가 통화했거든요. 네. 6.25든 파지도 뭐였지? 그 여성 주차장 얘기했죠. 네. 그거 얘기 다 안 하고요. 저는 다시 혐오로 갈게요. 처음에 했던 말이야. 예, 말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빨리. 너무 여유 있네요. 무슨 저 목욕탕에서 천산이 백개수야하는 느낌이니까요.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자 뭐냐, 갓건배가 왜 남자를 혐오하죠? 그걸 갓건배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봐요. 이제 나 웃겨죽게. 아니 여성 주차장 왜 만들었냐고 나한테 따지더니 나 이제는 갓건배가 왜 혐오하죠? 내가 갓건배예요? 아 미치겠네 이제. 남자들이 먼저 여자를 혐오했죠.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갓건배님한테 물어봐야지. 아 미치겠네. 내가 이제 접시까지 해야 돼요? 건배 내가 뭐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여기서 뭐 어? 노래 틀어놓고 건배라도 해야 돼요? 어? 아,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왜? 그거는 갓건배님한테 물어봐야지. 아 예.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왜? 말씀하세요. 근데 남염 하는 사람이랑 여염 하는 사람이랑 서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남염이랑 여염 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 남염하고 여염하고. 아니 근데 왜 죄 없는 사람까지 끼어들려고 뭐 한남이나 뭐냐 뭐 왜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자 그게 뭐냐면요 특정을 정해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끝이 안 자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 내가 가컴배님이야. 자 근데 이제 까야 돼. 자 남자 여기서 남자는 신태일 김윤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알았지? 자, 내가 지금 누구 깠어? 자, 남자 누구냐면 신태일 김윤태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태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 가건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깔 때는 가건배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있잖아 다른 BJ분이 한번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신태일도 야 여자들 어? 가건배를 중심으로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그 매니저 했던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하기 위해서 여성 남성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피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게.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성별을 넣으면 안 되고 예, 혐오에 대한 걸 빨리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플랫폼에서 이행 안 할 때 지금 이렇게 난리 쳤는데 유튜브 하는 게 뭐예요? 수익만 얻었잖아. 수수료만. 네. 수수료만 얻고 사실 고객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 규모면. 한국에서 지금 유튜브 유저가 몇 명입니까? 당연히 고객센터가 24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누가 신태일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처리하고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난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혐 남혐 끝나질 않아 이건 성별이 들어가면. 그래서 누구든 혐오에 대해서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죄악이고 범죄라는 걸 인식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규제를 해서라도. 저는 혐오하는 사람끼리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 언젠가는 지쳐가지고 사과하게 돼 있어요. 저기요. 솔직히. 그 사람들끼리 계속 하면 살인 나요. 지금 실제로 현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두 건이나.
그 사람들이 둘이 해가지고 야 이 쭈꾸미야 야 이 문어 빨파나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결국 오프라인에 만든 그 아까 여성분이 그 남 그 여자들만 한다고 하시는 남자분들 피해자 엄청 많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고 저도 현피가 왔고 뭐 식물인간 만든다고 실제로 아프리카 TV, 팝콘 TV 현피 사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시오였나 누구였죠? 아 신태일이었구나. 신태일인가 누구 하여튼 누군가가 현피 들어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나간 적도 있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일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줄어서 그렇지. 얼마 뭐 몇 달 전인가 릴마블하고 신태일하고 있었잖아요. 뭐 주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일상이야. 걔네들은 싸우는 게 막 다고. 예! 릴마블 올 테면 와봐. 갔더니 그냥 이렇게 맞고 그냥 싱겁게 끝나고 어?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놀아 애들이. 어? 지들끼리 뭐 해가지고 막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좀 현피 간다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예?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대상이 여성이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큰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 들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등치가 막 헐크가 생겼으면 뭐예요? 여자가 총 들고 있으면 끝나는데. 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집에 총 하나 미국처럼 총 하나씩 있으면 그런 논란이 안 돼요. 왜 오면 침범하면 총 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힘 대 힘으로 봤을 때예요. 인격 대 인격.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력 대 정신력. 말싸움 대 말싸움이 아니라 남성이 완력을 썼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막 운동을 했거나 유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 완력에서는. 근데 여성이 뭐 총기를 가지고 있거나 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거기 채팅 보니까 뭐 곽건배님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거든요. 또 욕하면 안 돼요? 너도 경찰서 가야 돼 나랑? 아니에요. 네, 내 손을 잡고 부천 원미서를 가기지는 않기를 해주세요. 예. 그냥 남자 전체를 까지 말고 여염하는 사람만 깠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세요. 전화하신 분들 중에 욕하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여성분들도 침착하시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능력이 있어. 뭐가 나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무조건 욕하고 패드립하고 색드립하면 어? 그게 장땡이라고 자 팝콘TV는 이 방 하겠습니다. 말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제주 사는 22살인데요. 제주에 22살이요? 예, 예. 자, 방송 소리 줄이세요. 예, 예. 인생을 줄여주기 전에. 네. 여보세요? 저. 자, 안 들려요, 소리. 예? 애가 있다고요? 누구세요? 아니 무전기 써요? 나 안 들려요 소리. 못 살겠네 진짜. 아니 왜 지가 한 말을 스피커로 듣고 자빠졌어. 나하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나하고 전화하려고 했으면 저기 뭐야 이 전화기를 들어야지. 지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러니까 무시당하지. 네, 여보세요? 네, 고양시 정원 24살이요. 고양이요? 고양시요. 고양의 22살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아니, 근데 각권마님이 일방적으로 살해 협박 당하신 거예요. 유신님이 잘못하시니까 지금 내가리랑 일배 이렇게 싸웠다 하는데 각권마님이 일방적으로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비 건 게 네. 다른 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일방적으로 이제 살해 협박 당한 건데. 아니요. 그리고 각권배님은요, 하루에 3,500만 원 버는데 유신님은 뼈빠지게 방송해서 5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지금 괜히 억울해 보시는 거잖아요.
좀 꼰배님한테 잠깐만 싶네요. 잠깐만요. 자,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정말 그 황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이거든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얘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건배님이 그 현피하고 살해 협박한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각건배님의 책임은 먼저 도발하고 그 다음에 패드립, 색드립, 아까 밀러링이라는 그런 걸로. 한남친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왜 망치 부인님 비싸셨어요 그러면? 망치 부인님하고는 랩하시면서 비싸셨잖아요. 망치 부인님하고는 같이 했죠. 저만 한 게 아니라 그분도 방송을 열어가지고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같이 했죠. 아니 유진님은 랩을 하셨잖아요. 아니 랩을 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 저기 갑건배님도 랩 잘하시던데요.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좀 유진님 그러면 자 전화 주신 분 자 전화 주신 분 음모예요라고 하셨어요. 자 전화 주신 분 왜 여자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시는 거예요? 자 전화 주신 분 전화 주신 분 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간 드릴 테니까요. 망치 부인님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이 편을 안 들어도 충분히 네.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좀 제외했으면 좋겠고요. 자 네. 일단은 그 각건배님 얘기로 가면 제가 네. 얘기한 거는 각건배님이 그 현피하고 살해 협박한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해시고요. 각건배님이 네. 말한 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대응 방식. 그러니까 먼저 도발을 하시고 패드립이나 색드립이나 그런 그 발언을 하신 부분, 그러니까 발언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 아 그럼 각공대가 씨발년인가요? 삐. 저 여보세요. 네, 각공대. 아, 왜 욕은 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욕은 네. 하시면 안 돼. 여기는 전체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예. 예. 각건배님한테 전 욕한 제가 지금 방송 들으신 지 얼마 됐어요? 저? 예. 유진님 아프리카 때부터. 아니 아니 오늘이 오늘 오늘이 오늘. 오늘 9시부터 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각건배님한테 각건배님, 겉건배님 다 예의 갖춰서 얘기한 건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자제시키고요. 그래서 유진님 근데 아프리카 복귀 안 하세요? 저기 고향의 22세 분 좀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막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전 갔다가 무슨 저 캐나다 토론토 갔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각건배님은 도발을 하고 밀러링이지만 그런 그 패드립이나 색드립이나 그런 발언한 거에 대한 책임. 나머지도 똑같이 패드립을 했잖아요. 그거의 책임에 현피나 살해 협박이나 그런 행동으로 했던 책임을 각자 져야 된다. 근데 더 잘못한 건 그쪽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는 제가 영구정지예요. 왜 영구정지냐면 요것도 사실은 여성분들한테 욕먹을 지는 아니죠. 왜냐면 그 몇 년 전에 2012년도에 BJ 명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저 알아. 예, 예. 그 게임 BJ, 남자 게임 BJ가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20여 명의 여성 팬을 집으로 데려가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었는데 그 인터뷰 요청을 SBS 모닝와이드에서 여러 BJ가 다 거부를 하고 저만 했어요.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영구정지가 됐어요. 온갖 누명을 다 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영구정지 상태고 더 웃긴 건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가 사라졌는데도 아주 영구정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상범이고요. 그리고 망치 부인님은 참고로 아프리카 TV를 대변하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랑 부딪힌 거예요. 원래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12주년 때도 오시고 제가 뭐 방송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화하시면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 저기 촛불집회 광우병 때도 저분 열심히 소신껏 하는 분이라고 소개도 해드리고요. 전혀 마찰이 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그 BJ 명수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하고 비판하고 나서 서로 갈린 거예요. 저도 잘못을 했죠. 표현상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그 잘못 인정하고 근데 그쪽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방송 열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시청자 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열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열어놓고 제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서로 열어놓고 서로의 네, 입장을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네
유승영 화이팅! 447이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힘들다. 어우, 나 오늘 고향 부모님 병문 안 가야 돼. 아우, 혈압이야. 아, 나 근데 아, 그 얘기 안 했네. 후원 못 받는 거. 자, 제가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아, 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아, 그 유신님 맞으신가요? 예, 자기소개요. 아, 예, 그 수원에 사는 25살이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억울한 게 있어서. 가건배님은 몇 시간 동안 3천 얼마를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후원 감사합니다 인사도 거의 못하고요. 그쵸? 유튜브에서 몇 분이 뭐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양측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후원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벤트 참여하는데 이벤트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저는 10년 넘게 클린유시 캠페인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해서 방송한 사람이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영비 마련만 매달 하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좀 돈 쪽으로 매도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예, 수원의 25살이요. 네네네. 네. 아, 그 제가 잠깐 이제 방송 본 지 2시간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유신님은 이제 성별을 떠나서 좀 넓은 쪽으로 보자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이신 예, 것 같은데. 성별 떠나서 혐오에 대한 문제다 이거는. 네. 근데 이제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네. 하자면은 그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완력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여성분이 전화로 어떤 사람은 라면을 훔쳐서 3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받아서 자 그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성차별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맞잖아요. 성차별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재판을 한 사람의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저도 동의합니다. 야, 사법부가 네. 썩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나쁜 그 하나 하나씩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답답해요. 방송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빵을 훔쳐가지고 네. 그거는 뭐 가짜 뉴스라는 말도 있는데 아, 누가 판결 내렸다는 거에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사법부가 네. 썩었어요. 솔직히 성범죄라든가 네. 사실 성범죄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과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너무 처벌이 안 돼요. 심지어 살인한 사람. 자기 그 같이 살던 여성을 때려 죽이고 시멘트로 안매장했는데 뭐 20년째 연락도 안 했던 아버지랑 합의 봐가지고 몇 년 4-5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러지 말 안 여성의 피해자가 좀 다수라는 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당연히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자가 네. 똑같은 경우 독살을 내거나 했는데 그걸 뭐 핑계를 대가지고 뭐 어떻게 뺐다 이건 다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문제지. 예,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근데 이제 차별로 보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보자 이런 말인데 네,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 방송을 보니까 뭐 군대 문제 혹은 이제 뭐 주차장 문제, 뭐 지하철 문제 있는데 우리 아니 뭐 이렇게 남자가 뭐 어떠니 뭐 여자가 어떤지 자 잠깐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또 오해의 소지가 네.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후원 쇼핑이 있습니다. 네네. 한 달째 제로입니다. 그 휴대폰 그 결제가 안 돼가지고 아, 몇 달째 다 네. 잘려가지고 몇 달 만에 다시 이제 복구시켜가지고 테스트밖에 안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세 명이. 그러니까 저희 네. 홈페이지로 무슨 후원을 많이 받는다 거짓말 하시는데요. 지금 유지비가 더 들어요.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예. 그 핸드폰 결제가 잘릴 정도로 결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후원이 어디로 들어온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예 말씀하세요. 아 근데 이제 차 있으시잖아요 우리. 저 없어요. 네, 운전면허증밖에 유신님.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큰 마트나 대형 마트 같은데 가다 보면 이제 아 저기요. 꼭 저 죄송한데 네.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9시에 시작해서 3시까지가 방송 네. 시간인데.
전화 통화를 네네. 3시에 마칠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3시까지만 전화 받겠습니다. 3분 안에 끝낼게요. 아니요, 1분입니다. 1분 안에 하세요. 1분 안에. 아, 물어보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그 유진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일 큰 걸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요. 아니, 여성분들이 피해보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내가 통계청입니까?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남염이라는 남자에 대한 그런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심이나 이런 거 갖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뭐 메갈리아라든가 어떤 뭐 각건뱅가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그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경계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은 다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뭉텅거려 가지고 그냥 하나라고 예측하면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환경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는 솔직히 휩쓸리는 게 있죠. 야 누구 타켓이다 가건배다 잡자 이게 일베나 그 성향 아닙니까? 지금 원래 김윤터하고 붙었는데 느금마 엔터테인먼트 신태희랑 다 붙은 이유가 뭡니까? 연합군 형성을 한 거 아닙니까? 야 타켓 생겼다. 남성들은 그게 너무 심해요 사실은. 누구 잡자 누구 신상 터는 거 보세요 일베에서. 저기 가건배 방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신상 터는 거 보셨어요? 현피가 자는 건 없었잖아요. 그냥 말이나 글로만 하지. 남자들 어때요? 일베에서 다 신상 털고 있고 인방겔에서 그거 퍼나르고 있고 그 사람도 확인도 안 됐는데 막 사진 공개하고 학교 공개하고 어? 저기 뭐야 인스타그램 공개해버리고 그게 좀 심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더 피해를 보기를 하죠. 너무 오버해서 오버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 그래서 여성들은 가건배 방에서 후원하고 약 올리고 막 그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남성들은 뭐를 했어요? 신상 털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 다 후보자들 해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사진이랑 인스타그램 털고 그 다음에 BJ들은 유튜버들은 현피 간다고 주소 알아냈다고 막 협박하면서 살해 협박하면서 돌아다니고 그게 차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성들 그 유튜버 김윤태 전화 왔을 때 완패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관심이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유신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 다음 기회에 또 자 3시까지만 받고 마무리하고 제가 지금 저녁도 먹고 술빵 사다는데 술빵이 지금 예 효모가 되기 시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요. 아, 예, 저는 부산에 사는 27살입니다. 네. 짧고 굵게, 예. 예, 논리적으로 팩트 폭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저도 유신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도 혐오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서로 이 혐오를 일으킨다는 것에서 일단 저는 이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런 거에 있어서 남녀가 없고 네.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분들을 찾아가서라든지 가서 이런 혐오 범죄에 관한 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 아까도 그리고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말씀하시...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 네 말씀하시라고요. 왜 눈치를 봐요. 네? 아 이야기해도 되나요? 자 닉네임 예. 코 눈치 빨리 얘기 시간이 없어요. 웃다가 시간 다 가겠네. 얘기를 하시. 아 네네 그래서. 그 솔직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남녀 간의 갈등이 조장되면 될수록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건 뭐 유튜브 고객센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유사한 이야기라도 하는 이런 도덕적으로 어긋난 정말 잘못된 집단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쪽으로 사회의 법이 개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고. 네. 그 제가 좀 마지막 네네. 좀 얘기를 하고 싶 코멘트를 좀 붙이자면 원인을 네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비론이 나빠요. 야, 그렇죠. 남자들 너희 했지. 나도 할 거야. 그리고 야, 너도 했고 너도 했으니까 똑같아. 이런 식은 하면 안 되고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인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혐오 발언을 해도 아무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터넷 방송 이런 쪽에서. 그게 만약에 즉시 아까 뭐 고객센터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게 그 문제가 아닙니까? 방심위와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주 원활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방심위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도 비상센터가 있어서 인터넷 방송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나서가지고 그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와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야 살인사건 일어나고 혐오범죄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뒤에 수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처벌 규정, 처벌 법도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실시간 방심위의 그 센터가 있고 그게 각 플랫폼의 그 고객센터 담당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네.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솔직히 남녀 간에 참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남자 입장에서도 참 억울한 면이 많고 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 피해라든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뭘 이렇게 한마디 더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배를 몰고 그냥 어디까지 가시려고 뭘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려고 무슨 생물학적으로 몸이 다르다는 시간 없다니까 지금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서는 21살 학생입니다. 네, 서울의 21살 학생분이요. 네, 수학을 좀 가까이 대시고요. 네, 자신 있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다른 분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네. 저는 일에 제일 처음 시초인 그 갓건배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이번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메갈리아 사이트에 특성을 되돌려주기 문화를 미러링이라고 부르고 하잖아요. 네. 그 사실상 그게 인터넷을 좀 오래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지금까지 그 여성들이 당했던 표범이나 일반화 이런 거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그가 그대로 성별만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걸 누구나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이게 일부 그 단어를 만들고 확대하고 재생산한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인가? 이런 것이 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 오버워치에서 성희롱을 한 당사자들만의 문제인가? 그게 그거를 저희가 방관을 하고 또 동조를 하면서 깨개거리면서 그러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행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또 교묘하게 그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잘못이 있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그 네. 매니저분들이 이제 여성분이 딱 되면 사실은 네. 좀 추잡스럽게 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성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문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성이냐, 뭐 유저가 여성이다 그러면 이쁘냐? 막 이런 것들 캘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하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걸 여자고 남자고를 좀 떠나서 네. 그 문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잘못을 가린 단계에서 돌아가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인상대화의 그런 미러링을 욕한다는 거는 결국 미러링 하기 전에 그 원본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자는 멍청하다 이런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 편견이나 욕설이나 그런 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모두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메갈리아를 욕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미러링의 대상 자체는 그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이지 그 혐오 발언의 범주에 포함되는 뭐 예를 들면 정말 아무 잘못 없는 논쟁들이 아무 걸 우리가 알면서도 모두 우린 그걸 사실상 모르는 척해요. 그 단어를 쓰면서.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남자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이 모두가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히들 말하는 한남충, 김치녀 이런 사람이 창궐해가 정말 살기 힘들다. 전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 여자 혹은 한국 남자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는 모두 서로가 겪었던 혐오적 표현에서 느끼는 불편함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또 다른 미러링으로 갓건대님이 했던 것처럼 그 미러링을 틀리다. 뭐 욕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다고 봤던 게 잘못한 건 여혐을 한 일부 남자들인데 꼭 그걸 확대를 시켜요. 근데 그걸 또 미러링하는 사람들은 그 미러링한 내갈만 욕하면 되는 걸 또 일반 여자들한테 혹은 뚱뚱한 여자들한테 못생긴 여자들한테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확대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록 거기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예, 상당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좀 분석에 있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편 만들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이제 서로가 의견 다르구나 정도인데 이제 이거를 편 그러니까 남자 여자 편을 나눠서 갈라치기를 해서. 왜냐면 자기 편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나 팩트나 이런 게 진실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남자지만 인정하는 게 사실 인터넷상에서 일베나 DC나 이런 남성이 많은 그런 데를 보면 대부분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희화하고 야한 노출 사진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카페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동인지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예,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은 이제 매니아적인 측면으로 해서 카페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즐기는 상황이 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뭐 여비제에 대해서 성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예, 그런 공론화를 그런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 저 남초 저기 커뮤니티나 이런 쪽을 보면은 저렇게 논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겠고 남자 입장에서는 야 여성들도 자기들끼리 있어가지고 저렇게 놀잖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됐냐면 혼자서 논리적으로 혼자서 그 팩트 폭행으로 이길 수 있는 주장이 대부분 아닌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왜 남자는 군대는 안 가, 남자는 군대 안 가는데 여자는 군대 아니 군대 가는데 군대 안 가냐. 근데 뭐 여자는 애 낳는데 너희는 여자 애 안 낳냐. 이런 반복적으로 혐오적이니까. 예, 전혀 문제 전혀 그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로 논쟁을 하면서 남자 여자 싸움으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공론화시키고 그걸 즐기는 거죠 문화가. 근데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먼저 안 했다. 남자들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미러링을 하고 우리가 그걸 대응을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상대 우리가 겨무든 개와 개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둘 다 겨무든 개와 똥 묻은 개가 있어요. 근데 똥 묻은 개가 있어서 막 냄새가 나고 막 더럽고 해서 겨무든 개가 좀 짖었어요. 근데 짖는 정도 돼가지고 아니면 좀 이렇게 여기 가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었어. 물면 어떻게 돼요? 똥이 묻죠, 겨무든. 그러면 둘 다 똥 묻은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베 문제 있는 거 알죠? 일부 남성들이. 근데 같이 막 어느 정도 까다가 결국은 물어버리면 그 똥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냄새가 나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심하냐. 그런 것들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달라져야 된다, 대응 방식이. 왜냐? 쟤네들이 똑같이 하면 똑같다라고 동기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억울해 하시잖아요.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그걸 잘 관심이 없던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막 싸우니까 막 쌍욕하고 패드립하고 막 그러니까. 제3자한테도 이게 먼저 가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또 막 이건 남자 편 여자 편이다 그러면 아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구나. 그래가지고 네,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게 자석처럼 붙는 거거든요. 이 갈라치기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갈라치기라는 게. 예. 네.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각건배님에게 여성이 전화했는데 반대 의견을 하니까 네. 싸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치기라는 게 사실은 성별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네. 신태일이라도 김윤태라도 남자애가 전화해가지고 아 그거는 김윤태님이 잘못한 거면 욕 나오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는 남자 여자 싸움이라고 알고 있지만 같은 네. 그 뭐 상대편을 들다가도 같은 성이라도 배척당하고 욕 먹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써놓는 거예요, 결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거에서 성을 빼자. 그래서 누구든 혐오를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캠페인이나 집회로 가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그리고 네.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패러디, 풍자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일베하고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네. 상대방이 똥 묻은 개라고 해서 물고 같이 막 예, 그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은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시민들의 정도를 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 제 느낌대로만 8월 6일 날 갔을 때 그 집회가 정말 뭐라고 좀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많은 집회 예, 제가 많은 집회를 많은 집회를 가봤지만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추모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 얘기하고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 얘기하고 예 근데 뭐 유가족이 그랬다고 유가족이 뭐 자제했다고 했는데 유가족 분들 배려해야죠. 하지만 다음 피해자는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예방도 해야 하는데 네. 추모도 해야 하고 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게 뭐냐? 집회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여성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전문가가 있으면 절대로 안 꾸리면 기자분들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에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여성단체나 학부모단체나 그런 시민단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한 피해자가 안 나오죠. 근데 그냥 여혐, 남혐으로 싸우다 보면 결국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장 싸움. 욕하고 막 너 뭐 엄마 아빠 욕하고 나중에 진짜 서로 부모님 볼 때 안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다가 욕먹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한 부모님들이. 그래서 혐오의 문제고 사회 여러 또 공익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인권 변호사님도 있으니까 그런 그 남녀나 구분 없이 모두가 공론화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든가 집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 그래야 피해가 줍니다. 그리고 오해가 네. 없습니다. 그런 진심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일베가 지져도 여기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예. 그건 어쨌든 비논리적인 행위고 네. 공조로 이끌어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남충이고 김태녀고 그런 혐오 표현을 콕 집어 들어도 되는 인격체인가 하면 사실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범죄자 같은 사람 조두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살인자나 그런 사람들을 욕먹어도 되죠. 그런 정도의 그런 욕이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자그마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말로써 조정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면 급식이라 욕먹고, 나이 먹으신 분들은 아재라고 욕먹고, 여자는 매가리라 욕먹고, 다른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화를 줄이시고 혐오 표현을 나부터 줄이셔야 한다고 봐요. 어쨌든 화가 나도 네. 너부터 나부터 아니라 진짜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제외하고 정말 논리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부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저지른 잘못만을 지적을 하되 그 집단에서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 자체가 그 문제 해결의 모든 실마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말씀하신 간단하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우리는 이성적인 인격체 아닙니까? 모두가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비이상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 70에 전화 연결 시도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70번을 전화하신 거를 평등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예, 서울 사는 25살 남자입니다. 네, 남자인 건 알겠고요. 설명을 안 하셨대. 예,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들 여혐, 남혐 이거 네. 중심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로 보지 않고 인터넷 방송 자체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솔직히 인터넷 방송이 규제가 많이 안 되잖아요. 네.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욕설이 난무하고 네. 아프리카 TV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거 자체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각건배 막 저격 영상이 있길래 네. 한번 봤는데 이게 어린 학생들이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영상들이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은. 사실은요. 인터넷 방송 네.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압도적인 문제입니다. BJ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BJ 남순도 뭐 자기가 아주 내가 그 참 충격적인 명언을 들었어요. 자숙도 방송을 하면서 하겠다. 제가 살다 자숙을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자숙을 하겠다라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TV BJ들이나 유튜브의 뭐 스테일이나 그쪽 네, 엔터의 기본적인 상식은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인기가 최고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디스하기 위해서 각건배님이나 그 지지자들이 이제 엄청난 후원으로 이제 역습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중심이 뭐냐면 아프리카 TV 주요 BJ들이나 이런 BJ들이 여성 게스트나 여성 BJ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시청자와 그 후원을 받는 도구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심각하냐면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성 여성이 동등하게 서로 존중을 하면서 뭐 어떤 수위든 그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함께 동의하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성 단독으로 법방이나 노출 방송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함부로 예를 들어서 BJ 남순이 얼마 예전에 그 일본 여성 BJ한테 그 원폭을 날려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망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도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나 이런 걸 받고 계속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BJ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이런 비하 발언. 여성분들이 뭐 예전에 셀리가 후원 안 한 팬들에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논란이 된 것도 있지만 자 이게 제가 언론사에 전달한 내용인데 자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멋이나 빨아 여자 25면 갔어 남자 이겨먹으려 하는 것들이 다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수천 명 앞에서 그리고 일본 여성 BJ 리카에게 원자 폭탄 갈겨버릴 수 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실제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 그 터진 시기였어요. 근데 그 전범들은 죄가 있겠지만
그 여성 BJ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 그런 망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Yes or No라고 아시나요? 그 철구, 그러니까 심지어 철구 부인이고 애까지 있는, 딸까지 있는 여성 BJ와 그 다음에 또 지연잉, 뭐 기훈, 남자, 이건 남자 BJ인데 여기서 그 발언했던 내용은 차마 내가 인터넷 방송을 20년을 했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들이나 BJ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인기 BJ들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남성들이 압도적입니다. 여성 비하, 지역 비하, 장애인 비하,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출 방송이라든가 음란 방송에서는 여성분들도 못지 않은데 이 혐오적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고 인터넷 방송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제안이 나와야 돼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이게 인터넷 방송이 솔직히 규제가 있는데 다 권고잖아요. 네. 강제성이 없으니까 다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방송은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네. 이게 옛날처럼 부모님이 옆에서 그걸 보는 걸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 하나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아, 예, 아, 좀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없고 참여하신 분들이 아, 많으려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끝내는 게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한 분이라도 더 기회를 드리려고 뭐 아니 통화 진짜 하고 싶다고 문자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문자로 자꾸 통화하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전화가 안 왔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자기소개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네. 지나치게 전화 연결이 되는데요. 네,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 예. 그 여성 주차장 그 말고요. 아까 그 남자가 피해받은 게 있냐고 아까 했던 거 있는데요. 네. 한 1시 반쯤에요. 네. 사실 근데 유진 씨 알바 해보셨죠? 알바는 안 해봤습니다. 알바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대학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인터넷 방송을 해가지고요. 제 사업을 해가지고 알바는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부터 이제 제가 25살인데 네. 제가 5년 동안 알바를 많이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드리냐면 자 시간 관계상 네 좀 빨리 결론을 말씀하시죠. 제가 알바까지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알바 직장 내에서도 남자 여자가 남자의 업무가 더 과중한데 네. 같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역차별이잖아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같이 일하던 네. 여자분이 어머니하고 함께 네. 일했다면 그 어머니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어머니도 여성이잖아요. 아니 그 엄마가 일을 해도 여기 당황해하세요. 아 그 엄마 그 엄마가 일을 했어요. 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가 더 과중한 일을 했다면 네. 남자가 합당하게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 않나요? 아,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생이든 여동생인데 그 같이 일하는 여성 근무하는 분이 어머니래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임금이잖아요. 임금의 앞에서 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바하는 구조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는 일이 있는데. 자, 롯데리아에서 일하던 거를 제가 말씀을 예를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그 롯데리아에서 여직원만큼 일했으면 거기 사장이 본인을 뽑았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건 차별이 아니라요. 여직원과 남자 직원을 뽑을 때 아, 이 사람은 네.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 비율을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남자 직원인데 그 네. 그 여직원만큼만 일했으면은 본인을 뽑았을까요? 뽑았겠죠. 똑같은 임금으로 똑같은 코로 똑같은 자 그거는 임금인데. 잘못 자 그건 잘못된 거고요. 아니 예를 들어 자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뽑을 때요 직원들이 다 남성이면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차별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춘다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섬세하게 그 비율을 맞추는데, 또 섬세하게 여직원분들이
그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죠? 어? 고객들을 네.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일을 똑같은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면 아, 예. 남성을 뽑았겠죠. 왜냐면 일을 많이 시킬 거니까. 근데 더 일을 많이 남자 근데 여직원과 여직원과 남자 직원이 맡을 업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똑같은 시간은 일해요. 어? 근데 차별했다면 모르겠지만 각자의 역할을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분을 하잖아요. 그거를 네네. 그거를 그 점장이 배분을 하는데 그거를 여직원을 타산을 하면 안 되죠. 일단 제 유진 씨 말 그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 크루라는 직종이 있거든요. 제가 길게는 못 하는데 이분이 아, 네. 크루라는 게 있는데 크루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이제 캐셔랑 이제 뭐 햄버거 만들기 프라이브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프라이브 만드는 거랑 그 무거운 거 드는 거는 모두가 남자가 하는 자, 여보세요. 어디 육체적인 여보세요.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 여보세요. 어디에 몇 살이라고요? 적게 받는다고요. 어디에 몇 살이라고요? 저는 25살인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이소 자, 네. 노동청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노동청에 아, 노동청에 롯데리아를 예 고발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여직원의 책임이 아니고요. 롯데리아 점장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롯데리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거든. 문제가 이번에 중앙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앙대에서도 여자만 그 에어컨에 있는 곳에 하고 남자만 그 햇볕에 있는 곳에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직장의 책임이잖아. 직장의 책임이잖아. 여직원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생활 속에 있는 남녀 차별인 거죠. 남자니까 더 높은 그 노동 강도를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본인 태 근데 그거를 여자들은 그거를 혜택을 받는 그러면 아 자 보세요. 하는 거는 자, 본인이 일부 직장의 사례를 가지고 일부 직장의 사례가 아니라 전반적인 아니 저 그렇다니까요. 다이로의 경우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직장 솔직히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인원들 중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 제가 안양의 25님 제가 네. 정말 죄송한데요. 초면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못났다라는 생각이 본인이 그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해서 그러면 에어컨 있는 직장을 들어가세요. 그 직장에서 그 불합리함이 있으면 싸우시든지 그때는 안 싸우시고 그냥 침묵하다가 그게 다 여자 때문이다.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자 들어보세요. 본인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힘든 일만 시킨다. 그러니까 뽑았다니까요. 그 힘든 일 시키려고? 그거 많이 줘야 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 많이 안 주는 거는 점장이 문제고. 자 들어보세요. 이거 알바 안 해보니까 그 얘기 하는 알바가 아니라 아까 여성 주차장 알바가 아니라 옆이니까 그딴 20km 그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20km 이상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하게 다른 직장을 노력해서 구하세요. 자 본인을 하나 없는 사람이니까 그딴 소리만 하고 있는 자 들어보세요. 롯데리아에서 본인 나도 타 운전해본 적 있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롯데리아 아, 그래가 그 운전해본 적 있냐? 자 들어보세요. 롯데리아에서 마트를 갔는데 20km 넘게 운전 자 롯데리아에서 차량이 아니라 자 롯데리아에서 본인 남직원을 뽑은 거는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롯데리아가 잘못된 거죠. 여직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정말 직종에서 그건 남자니까 일을 더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 롯데리아 롯데 게 말이 안 돼요. 롯데 아니, 신동 아니라 롯데 회장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 본인을 아, 아니야 롯데리아뿐만 아니라요. 여직원 남직원을 뽑아서 남직원만 힘든 일 시키고 월급도 뭐 비슷하게 주고 그러면 그 사장이 잘못한 거지 점장이나 여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직원 유괴 자 들어보세요. 여직원 유괴실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본인은 땡볕에서 일해주는 게 그 거기 사장이 그런 거잖아. 거기 관리자가 여직원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왜 여성의 문제로 그걸 삼습니까? 그거는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어 그 지점에 왜 우리 휴게소에는 우리 쪽에는 안 해주냐?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 하는데 더 받아줘야 되는 거 그걸 본인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 사회의 불합리고 기업에 그거를 왜 여직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냐고요? 못나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그거 노동청 가서 얘기해야지 롯데리아 가서 나한테
본인이 그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못난 거예요. 그거는 직장의 문제지 여직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직원들이 아니, 그렇게 하라고. 제 말은요. 지금 여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 속에.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이더라도 여자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직원분들도 남자가 여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로 더 일을 그러면... 많이 쓰는데도 남자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시 받아들이는데. 자 들어보세요. 오히려 임금 차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저기 오히려 남자 아니 저기 임금력 차별. 안양의 25살님. 아니, 롯데리아 자 롯데리아 자, 들어보세요. 여기 저기요. 전반적으로 다.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맞아요. 노동 환경의 문제예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청소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온갖 압박 탄압 받는 데 많습니다. 본인이 모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에서 본인을 뽑은 건 힘든 일 시키려고 뽑은 거야 그 사람들이. 여직원들이 야 이 얘 저기 모자라니까 얘 저 힘든 일 다 몰아 하자라고 사장님한테 건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IMF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 동안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아르바이트 환경이 악화되고 착취하고 그게 문제인 것이지 분명히 여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인같이 무거운 건 안 들지만 어 분명히 불이익을 당했을 거라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환경, 직장 환경의 문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해 먹고 당연히 남성 노동자를 더 힘든 걸 시켰으면 더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근데 안 준 거 아니야 그거를 직장에서 여직원들이 뺏어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가지고 다 여성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진짜 못난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요. 제가 사과하세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사과하세요. 여직원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남녀 임금 차별이란 게요. 남자 또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여자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근데 그 이거를 남녀 여혐으로 나눠서 저기... 얘기를 해. 저 전화 주신 분 뭐냐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성계에서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것은 통계청이나 이런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OECD 평균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통계로 착각을 하시는데 OECD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평균 월급과 여성의 평균 월급과 격차가 높다. 격차가 많다.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각 직종별로 알바, 롯데리아, 뭐 패스트푸드 그걸 다 비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역차별 받는 경우 있겠죠, 당연히. 그걸 억울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OECD는 각 나라의 표본을 잡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한국의 임금 격차가 남녀가 높더라 이런 내용이지 롯데리아 가가지고 OECD가 Hello? You 월급 얼마? 차별?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표본조사지. 그러니까 그 통계 부분에 있어서 여자 남자 임금 차별을 조사할 때 각 직종별 직종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남자 여자를 비교해서 여자가 적게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저기요 그걸 얘기 아까 얘기했죠.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가 해서 형을 빼라.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이 직장 환경이나 여기에서 성별을 빼세요. 그런 마음이 편해져. 왜 거기다가 성별을 넣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직원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갈취하는 거야. 노동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다가 여성 남성을 넣지 말라고 고용 환경에다가 본인을 일을 몽땅 부려먹으려고 뽑은 거야 그 회사에서. 여직원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월급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더 심하게 일하는데 여직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냐. 어? 그거를 여직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직원들은 거기에 맞는 인물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선발을 한 거고 본인은 그 중노동을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뽑은 거야 점장이. 그거를
여직원 탓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못난 거예요. 그거는 그 점장이나 그 회사가 잘못된 거지. 분명히 자기가 힘든 일하고 노동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걸 해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준 거 아니야. 착취를. 그러니까 제 말은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다른 거 딱 하나만. 아이고, 이거 말고 없네. 다른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이고, 얘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나 죽겠어 지금. 네, 근데 그 매갈이나 그런 뭐 쭉방 여시 뭐 그런 데서 말하는 여혐 남혐 있잖아요. 거기서 김치녀랑 된장녀의 단어라는 게 모든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일부 사치스럽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여성들을 일부 지칭하는 단어들이었거든요. 원래는 저도 2008년대부터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커뮤니티 잘 봤는데 유진 씨도 제가 그때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그 김치녀라는 단어가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다 찔렸던 거죠. 자. 근데 내갈에서 말하는 그 한남충이라는 단어는 그 어떠한 일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지칭하는 단어였거든요. 자, 제가 이분을 팩트 폭행을 해버리겠습니다. 아주 기절할 때까지. 뭐냐면 자, 본인이 어떤 여자를 짝사랑해요. 근데 그 짝사랑한 여자가 잘생기고 능력인 사람하고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치녀. 자,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진짜 좋아해요. 막 뭐 팬사인회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른 연예인하고 스캔들 났어요. 김치녀. 지금 본인이 우기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베나 일상적으로 김치녀라든가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항랑수의 남성들이. 그리고 자,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자 잘생겨요. 교회 오빠야. 근데 이쁜 교회 언니랑 사귀어. 한남충. 자기가 직장에서 짝사랑했던 남자가 어느 날 청첩장 나눠줘. 한남충.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에?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 아이돌이 다른 애 여자랑 사귄대. 한남충. 에? 그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지하철 탔어. 여자분이 자리가 났어. 이제 거의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애가 가로채기로 앉았어. 한남충. 자, 어?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햄버거를 먹고 싶었어. 햄버거 가게 갔어. 근데 어떤 여성분이 먼저 와가지고 마지막 햄버거를 샀어. 마감이야. 김치녀. 나쁜 여자. 여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여혐이나 남혐이나 김치녀나 이 한남충이나 이런 게 얼마나 이렇게 함부로 사용되고 있나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 다녔는데 공무원 학원 다녔는데 자기 옆에서 공부하던 여자애는 되고 나는 안 됐어. 김치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가다가 다기를 부딪혔는데 남자애야. 한남충.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그런 서로 비하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규제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까지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신태일이나 뭐 철구나 이런 방송을 보고 여자아이한테 심한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 학생들도 보복을 해야 되니까 검색해가지고 똑같이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서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너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야. 에이 한남충.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연예인 나왔어. 에이 김치녀. 이게 입에서 그냥 그냥 입만 열면 심술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그래서 제가 법적인 장치로 규제를 똑같이 하자.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의 문제로 똑같이 주둥이를 공구리 시키자. 혐오에 대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주둥이와 손가락을 공구리 쳐야 된다. 그런 습관화나 일상화를 막아야만 그런 혐오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유신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상화된 그런 남혐 여혐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 있어서 일부 여성들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아, 문제는 다 있어요. 그거 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누구 뭐 남자한테만 한데, 책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쓴 네네. 사람들이 공동 책임이에요. 됐죠? 네네. 근데 그거는 네. 근데 남자에게만 오로지 책임을 진다는 공동 게... 책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련을 버려. 뭐 저 최근에 차였어요? 차였네. 차였네. 차였어. 아니 근데 아까 뭐 예를 뭐 차였어. 차였어. 예, 네, 아예 그만하시고 미련을 버리시고 혐오에서 성별을 빼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생각이. 그리고 뭐지? 우버차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유 좀 우리 끝냅시다. 나 죽겠네. 차 탈진다. 아니 마지막 후원도 나는 그래요. 내가 뭐 후원이 다는 아닌데 가건배 뭐 3,000반을 받았네. 뭐 다른 애들 뭐 났네. 아니, 그런, 나 그런 지금 아니에요. 평소보다 못 받았는데 지금. 탈진으로 아, 죽겠네 진짜로 너무하네 진짜. 그런 얘기 아닌데요. 갑건배 씨가 이제 갑건배 씨로 얘기해서 할게요. 갑건배 씨가 미러링으로 이제 여성 남자들의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해서 남혐을 한다는 건데 근데 웃긴 거는 플레이 중에도 같은 여성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Skype errors, so I'm sorry. The service is restoring its mechanisms. I'm sorry. I'm sorry, Skype. Please restore errors. Please use service Skype. Jungle is recovering. 아우 죄송합니다. 이 스카이프가 제가 스카이프를 쓰고 있는데 서버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안타깝게 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스카이프 제 회선의 문제로 안타깝게 지금 더 이상 통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신 정말 수많은 여성분 남성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지금 6시간 20분 가까이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 후원 마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상처받지 말고 그 성별이 누구든지 간에 더 이상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 혐오라는 말이 더 이상 논쟁의 소지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하죠. 그 룰은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BJ나 유튜버들은 단호하게 처벌을 받게 하면 더 이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놓고 혐오 발언을 하는 일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채팅창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몇 개만 좀 못하신 분들 가로 열고 질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채팅창에 제가 너무 빨리 올려주지 마시고 더 통화하다가는 내가 고향에 못 갈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병문안을 가는데 더 하다가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날 새고 일하고 가야 되거든. 지금 다시 보기 다 올리고 가야 되는 일을 다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질문 참 말 좋습니다. 질문 법 만들려면 어떻게 돼?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 21명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놨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그걸 일단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플랫폼에 이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율규제라서 방심위에서 법에 의해서 심의해가지고 통보를 해도 원래는 즉시 처리 제재하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나 다른 플랫폼에서 이거를 쌩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유튜브 다시 보기 올라갈 겁니다. 전체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하고 저기 트위치 TV에 올라갈 거고요. 코너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이 촉박해서
예, 이걸 이제 트위치 TV를 잘라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방송 시간이 총 9시부터 해가지고 길기 때문에 뭐 2시간씩 끊든 1부, 2부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술빵 먹방 하나입니까?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요. 이번 사건이 스부스 뉴스에서 왜곡돼서 보도했는데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이번에 갑건배 사태가 오버워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게임상의 이 혐오 발언이나 욕설이는 심합니다.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되고 계정을 여러 개 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말하면 게임상에서의 이 쌍욕이라든가 이런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 여성 현피 토론 불공평한 처우는 왜 그러죠? 차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성분들 정말 뇌세포가 죽어가는 고통을 느꼈고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법을 잘 아느냐, 무슨 뭔 뜬금없이 막 뭔 산으로 가고 막 갑자기 무슨 그거 진짜 막 뇌세포가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고도 반복되는 무슨 군대 얘기하고 무슨 여성 주차장 얘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최대한 참았고 여성분들은 작은 한 분 빼고 나중에는 유신님 화이팅 하셨지만 한 분 빼고는 예,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네, 얘기를 하셨고요. 얘기를 지켜서 나머지 남성분들은 어땠어? 이상 엉뚱한 얘기하고 투네이션 도입 안 해주시나요? 아까 욕설해가지고 지금 꺼놓은 거예요. 여성분들 참여자분들 욕해가지고 화면에서 끈 겁니다. 이런 좋은 말 좋은 생각 더더욱 사회에 잘 퍼져야 생각하는데 뭐가 좋은 방 이런 토론을 자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매주에 한 번씩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뭐 그런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를 뭐 토론하는 장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메갈리아다 일베다 뭐 극단적인 양극으로 해가지고 뭐 서로 욕만 하고 막 네, 더 오해만 깊어지기 때문에 네 레드스파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여성 단가 2,000원 정도 욕이 너무 막 악용할 거여서 예, 저는 뭐 이번에 남성 유튜버들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고 릴마블은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티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신태일 현피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특히 릴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건에 개입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좋네요. 오프토론도 생겼으면. 법을 만드는 거 좋지만 사람들의 의식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은 없을까요? 페미니즘이란 용어 자체가 양극화를 그게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메갈리아나 이번에 이제 공로나 카페나 이런 분들이 조직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예, 그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것도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사무실 하나 얻으시고 예, 보안 철저하게 하시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실 때가 됐어요. 공론화가 남의 뭐 언론이나 뭐 공론화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공론화를 하는 거죠. 주체가 돼서.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시민단체 관계자하고 연대도 하고 예,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그냥 어떤 커뮤니티나 카페에 국한되지 말고 조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단체화 해서 이제 혐오에 대한 그 캠페인 그게 누구더라도 혐오를 그 이유 없이 혐오하는 거를 막자. 거기에 여성을 넣으면 이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이 사회에서 혐오를 추방하자. 그리고 이 단체에는 남성분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떠한 성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혐오 금지 캠페인
혐오 캠페인도 괜찮네요. 혐오를 혐오하는 캠페인. 그래서 혐오 자체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예, 말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녀 차별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남자한테는 1분 안에 짧게 많이 하셨잖아요. 맨날 군대 문제. 뭔 아까 롯데리아에서 일 힘들게 시켜가지고 진짜 나한테 차별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피눈물이 나요. 지금 몇 시간 얘기한 거에 대부분을 남성분들이 더 많은 분들의 기회 주기 위해서 했는데 나한테 남성분들한테 차별, 내가 남성분들한테 무슨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 그렇잖아요. 여성분은 참여하는 빈도가 적으니까 최대한 네. 왜냐하면 반론권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맨 전화해가지고 군대 안 가냐 무슨 주차장 얘기하고 어? 무슨 나한테 법을 아냐 모르냐 무슨 나는 혐오금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법 모른다고 막 검색해가지고 읽고 있고 어? 나한테 너무하다고 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니까 지금. 아 통화는 여기까지. 근데 릴마블은 욕이라든가 패드립은 안 했는데 중립 입장인데 대응이 가능한가요? 중화제 역할 뭐라고 하죠? 발화물질 역할 했잖아요. 본인 지금 인지도나 이런 게 큰데 본인 팬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많은데 본인이 그걸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버려 참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참견을 하게 돼버린 거야. 이게 뭐지? 응? 우리의 어? 스타 릴마블이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상당수가 팬인데 이런 완전히 무슨 예? 온갖 오물이 튀는 이런 전쟁에다가 투입시켜버렸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자기 팬층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팬층이 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층인데 이런 오물 다툼에다가 거기다가 열려가지고 해버리면 자 신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에서는 다른 데서 하십시오. 저희 방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는 신고 이런 거에 예민합니다. 제가 하도 허위 신고에 많이 당해서 신고는 각자 진영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느긋마인터랑 재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신태일 쪽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오프라인 행동을 하면 릴마블이 초등학생에게 이런 무거운 문제 신경 쓰지 말라고 영상을 올렸다는 거 자체가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야 니들 내 건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신경 안 써요? 그럼 딴 채널에다 올리든가 자기 어 구독자 졸라 많은 채널에다가 올려놓고는 너희들은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안 쓸게요. 요즘 애들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더 신경 쓰지. 자 왜 말도 안 통한 사람 전화 끝까지 받아주나요? 시청자분이니까. 남염이란 단어는 없다고 들었는데 여염 아닌가요? 남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염에 반대하는 남자는 다 싫다. 실제로 남자는 그냥 세상에 사라져야 된다라는 단체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남자를 없애야 된다라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콘텐츠 또 하나 글쎄요 아직 제가 이제 고향에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병문안 갔는데 금토 일은 휴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원래는 이 시간에 게임 방송 시간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특집으로 대체해가지고 원래는 토크는 밤 8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11시 이후부터는 게임 얼라이브라고 게임 e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스타크래프트인데 하루 그 해설자가 휴가 가고 또 중요한 사건이라서 정비할 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가건배는 상업적으로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보니까 뭐 이벤트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6.25 문제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가네요. 몰카 같은 범죄는 남자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 성범죄에 있어서 남성의 책임이 큰 건 사실이에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예, 아 이제 빵 좀 먹고 현피토론 정규화 가능성은 없나요? 반응 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슈가 큰 사건 사실 제가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이거 이게 진짜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 이 여성 남성의 싸움에 개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참전해가지고 그냥 후원이나 땡기고 그것만 하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여성 측이나 남성 측에서 욕 안 먹고 이거를 대화를 이끌려면 피가 마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보세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3분의 2 이상을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편애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여성분들이 얘기했을 때도 다 뭐 반박할 거 반박하고 의견할 거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상대편 입증에서 무조건 막 포 쏘고 막 그러면은 시원시원하고 사이다 맛으로 보는데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막 여기서 저기서 공격받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원래 참전을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누군가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대도서관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벤츠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늘 총알바지가 됐으니까 이 문제의 그 핵심은 그게 아니다. 혐오의 문제지 예. 성별을 넣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 혐오로는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혐오라는 프레임에 싸가지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신상 털고 예. 그러니까 여자니까 당해도 싸다. 남자니까 당 이거는 없다는 거죠. 어느 세상에도 그 사람의 성별이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당해도 싼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 소중한 인격체고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성별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롭혀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어요. 페미니즘 책은 한 번이라도 읽고 이런 콘텐츠라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성이나 남성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혐오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감기 걸렸나 코가 막혀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다. 신체 구조가 다를 뿐이지 각자 열심히 살고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뭐 무슨 뭐 페미니즘 책 읽고 내가 무슨 페미니즘 운동할 것도 아니고 남성연대에서 무슨 남성 인권 운동할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제 생각을 코트가 여염 라면 같은 곳에 이름 뜨는 것도 싫어하고 특히 방제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요. 코트에 대해서 비방한 적도 없고 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 뿐이에요. 비방 뭐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코트 비방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그냥 코트는 대응 안 했다. 끝이잖아요. 그럼 뭐 가치가 올라갔구만. 뭐가 문제라서. 아니 본인은 꿈속에서 부르면서 뭐 유신 목소리 똑같은 사람 유신의 출연 다 해놓고는 내로남불이야 아주 그냥. 본인은 꿈속에서 막 틀어놓고 춤추고 유신하고 목소리 똑같은 사람 해가지고 뭐 다 콘텐츠 해놓고는 나는 뭐 나쁜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싫다고. 자, 재방송 나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 받고 일단 마무리하고 좀 빵 좀 먹을게요. 자, 오늘 현피토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아까 여성분이 상처받았어요. 아니 각건배는 3,200만 원 벌었는데 유신님은 이게 뭐야?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네 이번 달 합쳐서 다 총 토탈입니다.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상처받았어요. 제가 웬만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후원하셔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하고 숨죽여서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좀 피하고 싶은 게 아무리 잘해도 이게 티가 안 나는 일이라서 하여튼 저의 오늘의 이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에 양측에 더 이상 이제 어리석은 싸움은 안 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양진영에 도움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1배는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해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자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뒤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건 아니고 요거 이제 녹화 커트하기 위해서 자 오늘 현피토론 참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녹화 커트 타임 여기라고 이제 아 배고파. 아 이게 쉰거 아니야 쉰 거?